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 허브티는 이태리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허브티인데, 이 제품은 일반 카모마일 허브티하고는 조금 틀려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틀린 점은 일반 허브티, 카모마일 허브티는 보통 이태리에서 꽃차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물에 녹여 먹을 수 있는 솔루빌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여 먹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포장으로 나온 카모마일 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는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잠잘 때 숙면을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제가 첨가되어 있는 그런 카모마일 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멜라토닌을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고 팔지만은, 이태리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이렇게 혼합된 그 멜라토닌도 있지만은, 멜라토닌 자체로 나온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모마일 차에, 카모마일 허브티에 멜라토닌이 첨가된 제품인데, 요거는 조금 이태리에서도 많이는,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한 2회사, 3회사 정도가 이런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 성분이 카모마일 티고 허브티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하고, 그 다음에 산사나무 추출물, 그리고 시계꽃 추출물,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이런 티백 포장으로 총 14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한 포씩 뜯어서 잠자기 전에 물 150ml에 이렇게 타서 먹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바로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물에 타봤거든요. 잘 녹습니다. 이렇게 물 150ml 이상 되는 물에 이렇게 타서 먹으면, 잠자기 전에 먹으면 됩니다. 맛은 카모마일 맛이, 주 성분이 카모마일이기 때문에 카모마일 맛이 많이 나고, 설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단맛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태리에서만 볼수 있는 카모마일 차인데,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그런 조금 특별한 차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혹시 이태리 여행 중에 조금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마트에 가서 이 멜라토닌이 적혀 있는, 멜라토니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차를 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